근데 제가 훈련시킨 게 우리 집에 이마들이 혐오는 가난 대당 일마를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리고 일마한테 비한 개들이 아주 그 사람도 명인이나 명자 들어가면은 그 하지만은 걔도 명견이라 그래요. 명견. 입마한테 비한 놈이 한 명견 정도 되는 게 한 다섯 마리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. 뭐 산에서 가 보여주든지 현도로 보여. 그건 또 산에서 다 보여주면 되고 일반 시청자들은 아직까지는 사냥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훈련부터 차차 하다가 이제 반려견만 너무 생각하니까 사냥개는 좀 학대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. 우리나라는 아직도. 허허.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냥이 이렇게 힘들고 유해 조수를 하고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테레비에서 방송에서 나이카는 냉견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다음 프로에 뭐가 나왔냐면 외국에서 호랑이 밀렵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냥은 밀렵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정전부터 훈련하는 걸 좀 보여주고 이제 점점 인식이 그 사냥도 하나의 문화도 될 수 있고 또 사냥도 하나의 지금 봉사활동이잖아요. 이건 봉사입니다. 봉사잖아요. 예, 아주 봉사고 예. 사냥이라기보다는 유해조수 활동이죠. 그 농작물이나 분묘를 파손하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지 제가 산돼지가 미워서 잡는 것도 아니고 고라니가 미워서 잡는 거 아닙니다. 야들도 산에서는 자기들 생존기에 살아야 되고 산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짐승들입니다. 그런데 왜 잡겠노?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론 뭐 사람이 잘못했지 그죠? 자기들 영역을 침해했으니까 자기 영역은 100인데 사람이 영역을 30% 침입을 하니까 자기들도 먹이가 고기가 많거든. 그래서 침입하는 거고 이걸로 이제 꼭 필할적에 산의 짐승은 구제를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. 오늘도 사실 그 출동한 게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잖아요. 뒤에 신고가 들어와서.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죠. 그 네. 옆에 분하고 저하고 둘이 한 그 큰 산을 넘어가지고 600 이상 고지를 넘어가 내려오면서 고생을 무수히 했고 아무리 잘된 훈련 저희 집 대당이 설계가 제한테 5년을 밥을 먹은데 개인생이 한 13년 15년 17년 20년 가는데 사냥개들은 사람을 치면 중노동합니다. 중노동이라서 7년 8년 되면 거의 뭐 모든 힘을 다 발휘합니다. 지금 우리 집 대당이 7살인데 저한테 밥마오 지금 5년 이상 밥을 얻어먹었는데 저는 제 자식이 큰 놈 둘째 셋째 우리 집사람 빼고 연마가 넷째 열애 보는데 아주 내한테 충성을 다하고 내가 혼을 부르나가 이 말을 훈련시켰는데 작년에는 엄청난 구제활동도 했고 했지만 올해는 저번 달부터는 아주 그 뭐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. 또 뭐 매일매일 출동할 걸 이놈은 3일에 한 번씩만 데려가죠. 그래도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산에서는 다 발휘해줘. 모든 것. 오늘도 그랬고. 아, 저는 제가 동료잖아요, 산에서는. 산에서는 동료고, 자식이고. 산에서는 뭐. 집에 오면 자식이고, 산에 가면 동료고. 나를 지키기 전은 보호자라겠지, 산에서. 그렇죠. 내 보호자고. 네. 또 공장에 오면 내가 지 휴식처를, 또 뭐 휴식처라기보다는 충분히 쉴 수 있게끔 안식처를 해주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눈물도 입맛에 많이 흘렸어. 사냥꾼 중에 자기 개 때문에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있겠습니까? 없죠? 저는 입맛 때문에 입맛은 돼지한테 바쳐가 큰 상처가 나도 지금까지는 뭐 내장 쪽에는 큰 상처는 없었는데
상처 10cm, 2cm, 허벅지가 엄청나게 터져가 숙전 내거리 큰 병원을 가니까 병원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와요. 근데 풍직한 내부한데 너무 몇 달 새에 너무 체력이 저하되어서 내가 가슴이 많이 아프니까 야하고 라이카라 하면은 러시아 원래 솔직히 러시아 사람들 조금 똑똑합니다. 그 나라의 개를 보면 그 나라 사람 성격을 나듯이 중국 사람을 보면은 중국 사람 중국계 차우차우를 하고 일본 사람을 보면 일본계 그 아키다나 기슈 북해도견 여러 가지를 아는데 한국 사람은 보면은 진돗개를 볼 듯. 근데 진돗개 야 똑같습니다. 개를 보면은 그 나라 사람을 아는데 미국 사람들은 피플 테레 같다고. 내한테 안 걸리면은 폭파 거의 뭐 이라크나 뭐 여러 사람 존경을 받듯이 그 사람들은 뭐 라이카가 명견입니까 명견이 아닙니까? 명견 아닌데 명견은 아니다. 명견 아니죠. 라이카는 명견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잘못되다고. 저는 라이카만 우리 집에 뭐 한 몇 마리 되지만은 그러니까 라이카 교육시킨 라이카 몇 마리입니까? 완벽한 거 말고 거쳐간 라이카 한 100마리 넘죠. 근데 맹견 아니죠 라이카는. 맹견? 예. 라이카는 안 뭡니까? 안 물죠. 예. 예. 우리 개들은 제 손가락 하나로 차에 타 내려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요 박사님께서도 봤듯이 우리 개들은 솔직히 그렇고 근데 공항에서 아직 라이카가 맹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. 맹견? 예 맹견. 명견이 아니고 맹견이라니까. 라이카가 왜 사람을 물어? 그러니까 오히려 진돗개보다도 더 안 무는데 진돗개는 사람 물 수 있지만 라이카는 물질 않잖아 아예. 라이카는 러시아 말 라이카가 뜻이 뭔가 하면은 라이카 자체가 짖는다 그 말이 그렇죠. 라이카 짖는다는 거죠. 짖는다 말이 왈왈 짖는다 왈왈이 우리 사냥에서는 왈왈이라죠 왈왈이. 근데 그 무는 맹견으로 지정하니까 테레비에서 방송에서도 맹견이라 그러고 호랑이 잡는 맹견이고 호랑이 잡듯이 사람을 잡아버린다 그러고 잘못된 거죠. 맹수를 잡으려고 하면 물 막을 죽습니다. 그죠. 라이카는 아주 수련이고 한국 견보다도 아주 아주 똑똑한 게지 라이카. 그래서 그 머리 좀 물론 뭐 푸틴이야 뭐 무식하지만은 라이카는 아주 똑똑한 충견이네. 충견 충견이고 맹견 아니고 명견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야 좋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죠. 네. 저는 라이카 맹지 뭐